워스큐브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제 목 상태가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약간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평일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영상을 한 개씩 보통 올리는 편인데 금요일은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금요일부터 아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도 되게 심했는데 결국은 감기 증세랑 같이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아 이게 때는 오래 가더라고요. 한국은 일교차가 갑자기 커지는 날씨가 발생이 됐고 막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아침에는 되게 추운 날씨였다가 막 한낮에는 기온이 막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일요일인데 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있었어요. 목 상태가 좀 풀리기만을 바랬는데 물론 제 목 상태가 지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는 예 떠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사실 영상을 며칠 동안 찍지 못한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런저런 영상들 화제가 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서 역시나 촬영을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은 난리가 났었죠. 키드 라로이 그리고 BTS의 정국 센트럴 C 우리 미스터 신라면이라고 불리는 센트럴 C까지 이 세 명이 협업한 뮤직비디오인 투머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몇 주 전에 앨범 아트워크 사진이 공개가 된 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 조합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아티스트와 아티스트들끼리 친한 사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협업이 추론이 가능한 아티스트들끼리의 음악이 나오는 것으로 보통 이제 사람들은 연결성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전혀 접점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아티스트들끼리의 뭉친 조합이다 보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고 키드 라로이 오스트레일리아죠. 정국 코리아고 센트럴 C UK고 와 어떻게 이렇게 또 각기 다른 세 나라의 아티스트들이 뭉쳐서 이런 조합의 재밌는 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너무 좀 신기했습니다. 사실 뭐 키드 라로이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아티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워낙 스테이라는 곡이 엄청나게 히트를 많이 해서 아직도 한국의 길거리에선 스테이가 많이 나옵니다. 정국님이야 뭐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랑이 된 가수죠. 제가 BTS 멤버들 솔로 프로젝트 예 나왔던 음악들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저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BTS 때 즐기지 못했던 음악의 딥한 영역들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힙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던 음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게 됐고 센트럴 C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래퍼고 한국에도 방문을 했죠. 한국에도 와서도 공연도 했고 한국의 신라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영국에 가서도 신라면을 먹는 사진 같은 것도 보이고 막 되게 친숙한 래퍼고 그런데 어쨌든 이 뮤직비디오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상치 못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콜라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이 안 돼요. 저 이 곡을 아파가지고 안 들어봤어요. 뮤직비디오 안 봤습니다. 그래서 first time reacting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키드 라로이 정국 센트럴 C가 협업한 투머치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팝적이네요. 오, 좀 예상 못하는 곡이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아. 진짜 K-pop 아티스트가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아티스트들하고 협업해서 자꾸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게 언제부턴가 되게 익숙해하게 됐어요. 신기하지가 않아 이제 어떻게 보면. 야, 한 화면에 이 두 사람이 다 있다니. 사실 저는 키드 라로이를 잘 알지 못해요. 스테이라는 곡이 워낙 유명해서 이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명한 래퍼였다고도 하지만 사실 제가 그의 어떤
랩 트랙을 들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싱잉하는 곡들을 많이 들어봐서 좀 궁금한 점도 많이 있었어요. 한때는 저스틴 비버의 그 창법과 비슷해서 약간 헷갈렸던 적도 있었어요. 야, 세 사람이 한 장면에 있다니. 너무 많이라고 아까 한글로 딱 나오는 게 진짜 인상적이다. 저는 여기서 한편으로 기대가 되는 게 센트러스의 벌스예요. 센트러스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UK 드릴을 월드와이드로 히트시킨 래퍼잖아요. 물론 저는 센트러스의 그 랩의 변천사, 에볼루션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들을 영상으로 담은 걸 예전에도 많이 봤는데 어쨌든 센트러스 하면 드릴이라는 대명사가 따라붙기 때문에 이런 팝적인 비트에서 어떻게 랩을 뱉을지가 좀 많이 궁금해져요. 오, 생각보다 그 드릴 랩에서 느껴지는 어떤 딱딱함보다는 의외로 또 유연한 플로우를 들려주네요. 저 이런 센트러스의 플로우는 처음 들어봐. 그 드릴 특유의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유연해, 플로우가. 근데 이 세 사람이 한 화면에 딱 잡히니까 그림이 되게 멋있다. 정국님의 목소리가 되게 좀 부드러워서 훅이 듣기 굉장히 편해요. 사실 지금 정국님의 공개된 곡들을 잘 들어보면 K-POP에서 느낄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한국의 로컬 바이브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거의 저는 팝 앨범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곡에서도 세 사람이 자신의 각자의 바이브로 노래를 하고 랩을 뱉을 때도 어색하지가 않고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K-POP 특유의 그 고유의 색깔도 좋아하긴 하지만 각자만의 그 곡마다 어울리는 분위기가 있고 조합이 있거든요. 키드 라로이, 센트럴시가 여기에 가세한 곡에서는 이 곡의 바이브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팝 바이브? 미국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미국 팝 바이브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질 필요는 있는데 정국님의 훅이 약간 그런 느낌들을 잘 표현하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국님만큼이나 제일 궁금했던 게 센트러스였는데 아, 센트러스는 드릴이 아닌 비트에서 어떻게 랩을 할까가 진짜 저는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센트럴시 뿐만 아니라 그 UK의 고유의 빡센 드릴 래퍼들이 그 드릴이 아닌 비트에서 랩하는 게 다 궁금했어. 어떻게 할까? 물론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한 힙합 비트에다가 랩을 뱉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 되게 유연했습니다. 그 드릴 랩 특유의 딱딱하고 경직된 느낌도 살짝은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마일드한 느낌이었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 K-POP이었으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 누구랑 작업을 한대. 가령 예를 들면 싸이와 스눕덕이 콜라보를 했대요. 사람들이 되게 놀랐어요. 게다가 싸이가 스눕덕을 한국에 데려와서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했어요. 막 인천도 가고 막 그랬던 거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놀라했거든요. 스눕덕이면 뭐 힙합을 떠나서 이제는 세계적인 스타니까. 근데 K-POP의 위상이 높아지고 뭐 BTS나 블랙핑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티스트들이 월드와이드로 이제 히트를 치니까 해외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했던 작업의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그림이 낯설지가 않다. 예전에 지민님은 뭐 예를 들면 NLE 차파랑 작업도 했고 정국님은 최근에는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었죠. 잭 할로우랑도 작업을 했고 막 그랬던 거였잖아요. RM님은 앤더슨 팩이랑 작업했고 막 제이홉님은 제이콜이랑 작업하고 이런 게 이제 적응이 됐나 봐. 그래서 되게 좀 이채롭지만 낯설게도 처음에 느껴졌지만 결국 보다 보니까 아 적응이 굉장히 빨리 됐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비트의 느낌은 좀 팝지향적이라서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흥미를 느끼면서 들어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았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